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도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의 시를 모은 매직하우스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 네. 책도 두 분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퀴즈를 내주셔야 합니다. 아, 퀴즈 내는 재미가 쏠쏠해요. 아, 글쎄 말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예, 예, 예. 이, 우리 김 PD가 풀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백석 씨는 뭐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좋은 시가 한 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예, 예, 예.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 아이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시. 그래요? 예. 네. 이 시는 다 외우셔야 합니다. 예. 아, 네. 외울 정도. 는 아니지만 예예예 예, 예. 여기저기를 방랑하며 다니다가 어느 집에서 외롭게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 흰 바람벽이 있고 거기에 여러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 그러겠죠. 근데 이 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캐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땡땡 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저는 벌써? 진짜 응, 응. 이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옛사랑이 응. 떠오르면서 남의 남자가 된 응? 남의 남자가 된 응. 여자 생각이 막 나면서 너무 이게 공감이 되고 그걸 잊질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 김 PD의 그 뭐랄까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수준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아이 별 말씀도 하십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보면서 백석도 별 수 없는 남자구나. 예.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백석의 시련이 네. 대통령의 처자와 헤어진 게 백석 씨의 원동력이 됐다. 그렇습니다. 백석 씨가 그 뼈 아픈 가슴 아픈 시련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가 나왔을까? 그래서 말입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어리... 네. 뭐 문학을 한다든지 뭐 무슨 저기 예술 활동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뭐 그 시련의 경험이 있어야 이게 뭐 사실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네.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시인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 뭡니까? 아, 가난. 네. 그리고 시련. 네. 그리고 폐병. 아, 폐병. 예, 여기 오늘 갈 길이 멀어요. 이렇게 예, 예, 가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정말 떠오르는 그 연인의 모습입니다. 예, 내 예.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차 남쪽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땡땡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아이고. 예.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애까지 생겼어. 아이고. 네. 여기 땡땡국이 무엇일까요? 무슨 아. 국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예, 예. 통영에 아주 유명한 그 음식 중에 하나가 시락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예. 시락국이라는 게 그 장어의 뼈를 고아서 시래기를 넣어서 끓인 예. 예, 국인데, 예. 밥 말아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서울시장에 예. 가면 아주 오래된 시락국집이 있습니다. 예, 예. 1번 시락국. 예. 그리고 2번 대국국. 대국국. 아, 거기 그 통영 가면 여기 그 가게에 대구들이 말려놓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통영의 대국국 아주 맛있죠. 특히 네. 생대국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명태국. 명태국. 네. 알겠습니다. 아. 4번 미역국. 미역국. 오늘 좀 어렵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대국국이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2번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교수님, 오늘 이렇게 흰 바람? 흰 바람벽이 있어. 흰 바람벽이 있어. 흰 당나귀. 흰 바람벽이 있어. 네. 흰색을 너무 좋아하네요, 우리. 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요? 네. 일본의 아주 양심적인 작자죠. 네. 우스미 아이코와 이 예. 무라이 요시노리라는 그 부부가 쓴 책입니다. 적도의 예. 무치다인데. 적도의 무치다. 예. 네.
적도는 우리가 아는 그 적도고요. 부제가 독립영웅 혹은 전범이 된 조선인들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얼마 전 신문에서 그 인도네시아의 양칠성 로라는 그 거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인도네시아의 독립영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양칠성이라는 조선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일본식 이름은 야나가와 시치세이, 그리고 인도네시아식 이름은 코마루딘인데, 이 양칠성은 1919년에 완주군 삼례면, 지금 그 전주 옆에 있는 삼례면 태어나서 일제 말기에 징용, 군무원으로 이 전쟁에 나섭니다. 네. 강제적으로 징용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 그 자바섬 이쪽, 그리고 뭐 이 동남아시아 쪽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군무원으로 일하면서 포로 감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노역에 끌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죠. 예. 아, 근데 2차 세계대전, 이른바 이 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네덜란드가 다시 지배를 지속하려고 하자 인도네시아 독립군 편에서 인도네시아 해방을 위해서 싸운 조선인입니다. 진짜 드라마틱한데요? 네, 대단히 드라마틱하죠. 예. 그 양칠성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군무원으로 징용당했던 조선인들, 특히 이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타이까지 그쪽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예. 1980년에 일본에서 나왔는데 한국에서 여러 차례 번역이 됐다가 1912년에 다시 새로 번역이 됐어요. 아마 역사에 관심이 있고 이 독립운동에 많은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 읽으시면은 정말 무릎을 치면서 감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 말기에 반강제적으로 일본 군에 의해서 이 징용됐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 양칠성을 포함한 요 무렵에도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징집당해서 부산에서 군대식 훈련을 받고 남양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는 동남아시아로 가서 온갖 일들을 다 했습니다. 구준일들 다 했죠. 예를 들면은 전쟁에 필요한 비행장을 닦는다거나 그리고 철도를 부설한다거나 그리고 일본군이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등등을 점령했을 때 체포한 그러니까 포로가 된 네덜란드 군인들, 영국 군인들을 이 수용한 포로 수용소의 감시원 활동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 책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그런 와중에서도 독립동맹을 만들어요. 고려 독립청년당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병영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일본군과 대결을 펼칩니다. 예를 들면 이혁관, 김현재, 임헌근, 이상문 등등이 포함된 고려 독립청년당 혈맹 당원들은 이 일본군 그 한복판 그 군 부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저항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고려 독립청년당의 강령의 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시아의 강도, 제국주의 일본의 강가는 폭탄화가 되어라. 이 폭탄과 같은 청년이 되어라. 이런 뜻이고요. 예.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의 진위를 소통함과 동시에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최단의 길을 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을 위함이요 조국의 이로운 행동이면 결코 주저하지 마라. 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선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3천만 고려 민족은 아시아의 강도, 제국주의 일본의 주권을 강탈당한 지 어언 30여 년, 민족의 귀중한 문화와 재산, 그리고 언어와 이름마저 말살당했다. 우리는 고려 독립청년당 깃발 아래 굳게 결속하여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3천만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분연히 걸기한다. 아, 어떻습니까? 아, 스모노 교육대라는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군 병영에서 이런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할 것을 맹세했죠. 실천에 옮겨서 싸우기도 하고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 감시원으로서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또 군무원으로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에 동원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예, 예. 이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전쟁이 끝나자 일본에서 이 도쿄 재판이라는 게 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국제 재판이었죠.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이 A급 전범들을 기소합니다. 이 A급 전범들은 그 전쟁을 주도했던 쇼와 육군의 핵심 멤버들이겠죠. 그리고 천황의 이 명령을 추종했던 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이 불기소나 무죄로 풀려나요. 7명 정도가 처형되는데 정말 억울하게도 강제로 끌려가서 포로 감시 수용소에서 포로 감시에 나섰던 조선인들, 죄 없는 조선인들이 B씨급 전범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주도했던 자들은 대부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남아요. 그리고 극소수만이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의 주류 세력들이 바로 이 전범의 후예들입니다. 뭐 그들이 성찰이나 이 반성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그 반면에 아무런 죄도 없이 끌려가서 개동화 공영권이라는 이 미명 아래 죽어갔던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그 노역을 강요당했던 조선인들이 전범 재판에 끌려가서 처형당한다는 것.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예. 그 중에 한 사람 박성근이라는 이가 있어요.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하는데 자신이 저질렀던 죄, 특히 포로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서양인 포로들, 그러니까 네덜란드인이나 영국인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박성근이 옆에 있던 그 이상문에게 했다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독립. 모든 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했던 조국의 독립. 반드시 완수해 주십시오. 나는 저 세상에서나마 지켜보겠습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저의 피는 조선민족의 피랍니다. 이 사실을 기쁘게 마음에 새기면서 죽겠습니다. 죽을 때는 조국 독립 만세를 간절하게 외칠 작정입니다. 설령 제 몸은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완전히 썩어 없어진다 해도 저의 혼만은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박성근이라는 분이 프로를 학대했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 받은 직후 동료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누명을 쓴 거네요. 네, 일종의 누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개 포로 감시원에게 극악무도한 박성근, 인류의 적 박성근이라고 명령하고 그에 따라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 인류의 적이자 극악무도한 놈들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자들은 천황을 살려주는 대가로 미국과 거래를 해서 다 살아남습니다. 그 반면에 죄 없는 그 B씨급 전범들이 이런 그 정작 전범이 되어야 할 A급 전범들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저 뜨거운 땅 적도에서 아까운 목숨을 다 내놓아야 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일 독립 결성, 항일 반란,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참가, 연합군의 보복기색이 농후한 재판장에서 내려진 전범 판결, 조선인 군무원 3천여 명이 걸어온 길은 각자 달랐지만 예. 그 모든 길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배어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어떤 경우에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그 전쟁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미국의 정말 그 충직한 개처럼 빌붙는 대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반강제적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3천여 명이 넘는 이 군무원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채 저 뜨거운 적도의 땅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다시 뒤져보면서 참 눈을 여러 번씩 쓴벅거렸는데요. 우리의 역사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일개 군무원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많은 그 고생을 했음에도 전범이라는 이름을 처형당했고 또 그럼에도 엄혹한 군대에서 고려 독립 청년당이라는 걸 결성해서 일본과 싸우려 했고 어떻게든 조국 독립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자 했던 청년들이 있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예.
네, 정말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예. 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하소연할 길조차 없는 슬픈 피해를 간직한 아시아 민중의 행렬. 그 가운데 조선인 군무원들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지금까지 전쟁 책임을 연합국가의 대항이라는 좁은 틀 속에 국한시켜 생각해온 일본인들은 이제 다시 아시아의 무고한 민중을 어떤 얼굴로 마주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얼마나 이들에게 무심했던가. 한국 안에서도 예. 일본 전범들에게 동조하는 전범의 후예들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제대로 눈을 감지도 못한 적도에 묻힌 수많은 영혼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앞에서 박상근의 짤막한 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완전하고 자주적인 독립을 꿈꾸었던 저들에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만약에 살아서 지금의 분단 상태를 본다면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후손들을 얘기할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좀 제대로 서야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인식해야 일본에 대한 비판도 가능해질 텐데 네. 우리 내부에서 저러고들 있으니 이른바 언젠가 제가 대한민신보의 그 가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애들, 토착 애구들이 저렇게 판을 치고 있으니 무슨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네. 이 적도에 묻히다라는 글을,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둘러싼 싸움, 이 기억투쟁에서 우리가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아야겠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네. 그 다른 나라 독립의 영웅이 된 것도 실은 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아무래도 저런 그 이 일본군의 지배하에서 고통받는 조선을 생각하면은 인도네시아도 오랫동안 네덜란드 식민지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밀림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독립군의 심정도 알았을 법해요. 그러니까 양칠성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싸웠던 것도 그런 연장상상에서 이해할 수 있죠. 예. 이게 바로 약소국의 연대를 몸소 실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양치성 얘기를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1948년에 네. 이 산에서 부대원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바라는 게릴라들과 새로 모의를 하다가 네덜란드 군에 체포됩니다. 그러다가 1949년 8월에 주민들,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돼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낯선 곳이 아니죠. 언젠가 제가 인도네시아의 그 소설 아름다움 그것은 상처 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소설 읽으시면서 인도네시아 역사와 함께 거기에 그 함께했던 그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독립투쟁에 함께했던 조선인 양칠성의 삶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한데 이 양칠성의 삶을 영화화하면은 정말 국제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영화 기획자가 있으시면 한번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당장 영화에 앞서서 라디오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네. 많은 역사적 함이 네. 또 이런 약소국의 서름 또 네. 약소민족의 서름이 네. 위대한 어떤 연대를 통해서 네. 강한 힘으로 연대의 힘으로 네. 또 되살아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예.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전쟁 범죄를 끝없이 회피하는 일본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구미의 제국주의자들도 반성해야죠. 아, 물론입니다. 그리고 약소국 인민들의 연대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었는지 이것도 함께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 곱지만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편향된 것인지. 이거야말로 제국주의적 시선이기도 하죠. 그런 점들을 이 양칠성을 비롯해서 이 적도 이 경계에서 죽어간 수많은 조선인들에 대한 그 예의, 역사적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책 소개 감사하고요. 이 책 제목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 네, 우스미 아이코와 무라이 요시노리가 함께 쓴 적도에 묻히다 였습니다. 네. 정선태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